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새해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육본부장을 사퇴하겠다는 거죠. 개편 단행하겠다. 이준석 대표와 일부 논의하는 상황 있을 거라고 본다. 일단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힘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전망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국민의힘이 좀 급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위기 상황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이 당연한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돼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조짐은 12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 자체, 그러니까 안테나가 많이 망가져 있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한참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좀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뭐 결국은 후보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보였던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막 거칠게 공격했잖아요. 중범죄자하고는 난 토론하지 못하겠다. 토론에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짜다 그러고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그 지지자들은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미친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자를 불안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찍겠습니까? 결국 후보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뛰쳐나갔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후보가 가서 물론 당대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만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가서 아 그러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아 어차피 정치 초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치 초보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네. 가족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얘기를 더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 개편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후보에게 동의를 구했느냐?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상황 보면 국민의힘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김성아 평론가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네. 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 얘기하셨는데 상의가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그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 뭐 정권을 가지고 선대위를 운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일정 팀과 메시지 팀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장악을 하셔가지고 좀 선대위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의미였어요. 그게 이제 6개의 직능별 총괄 선대 본부장을 장악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 선대 위원장들을 장악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연말 연초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선대 이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네. 특히 6개의 총괄 선대 본부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이준석 대표랑 선대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를 긴밀하게 얘기를 나눈 거예요. 둘이 얘기를 나누고 9시에 선거대책위원회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얘기를 언론으로부터 들은 윤석열 후보가 오후 일정 다 취소, 공식 일정 다 취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과 스토리를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는 상의 없이 본인 체제로 선대위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 시점, 오늘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보여지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 김종인 위원장님, 그런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 나안 할래. 그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최대 분수령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승부수라고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후보 입장에서 분명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의총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는 우리가 얘기해 준 대로 연기만 하라.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 선대위 구성을 하면 저희가 항상 그래요. 실무자들은 그냥 후보님은 연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큰 상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그냥 숟가락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본성을 감추고 저렇게 차분한 모습 보이는 건 저것은요, 다 선대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가 올라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다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꼬리를 잡아서 아니 이 후보가 연기만 하면 우리가 김종인 보고 찍는 거냐 후보를 보고 찍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발언을 너무 가감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죠. 후보가 저렇게 실수하면은요,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또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져요. 그러는 순간 선거의 주도권은 뺏기게 됩니다.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는 어제 제 후배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국민들께 어떠한 논리를 갖고 얘기해야 될지 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선대위 내부부터 후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을 고쳐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동의를 구했건 구하지 않건 어쨌든 후보가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본부장 6명 사퇴, 원내 지도부도 사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이렇게 되면 사퇴해야 될 수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대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두 달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죠. 민주당에서도 선대위 문제가 이거 비대하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선대위 누가 정리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였죠. 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후보가 나서서 후보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결정들을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를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봐보세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뭐 하는 겁니까? 연기만 하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장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후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서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 만들다가 보니까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민주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 와가지고 또 다시 연기하는 대통령 또 만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또 만들 거예요? 한 명 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도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난 정권 바꾸고 대통령은 그냥 꼭두가시 같은 사람 앉혀놔도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떼버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의 철학을 검증하는 거고요. 국민들은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후보한테,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당신한테 주는 것이니 당신이 내가 준 위임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오롯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결정권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그 뜻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면도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참모들은 반대했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해주고 있고요. 아니 두 달 뒤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소리 할 겁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정치에 경험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두 달 만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서 탄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 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버린 것 같은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정무적관과 전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적쇄신 얘기했을 때 12월 말쯤에 이미 했었어야죠. 다 밀릴 대로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겠다고 하고 후보는 선대위원장 결정했다고 기분 나빠서 일정 취소하고 이게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 6명 사퇴, 원내 지도부 총사퇴, 최고위원들도 뭐 사퇴 의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반론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연기를 우리가 좋게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요, 만약에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감대로 움직여준다면 하락세 멈추고 지지율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승할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후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싫어 나는 그냥 내 원래 내 성격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대선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상대 패널 김성한 평론가께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야권 지지 성향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하고 반박할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김성한 평론가가 하는 얘기에 저는 공감이 가요. 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연기력이 부족한 사람 지도해가지고 뛰어난 연기자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고 싶은데,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진짜 연기를 하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직까지는 연기력이 부족한 윤석열 후보를 가다듬으면 조금 더 좋은 연기자, 진정성 있는 연기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윤석열 후보가 잘해낼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내일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나갈지 합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이번 선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사실은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신지혜 대표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공학적 해석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대선에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몸 낮추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르쳐줄 만한 사람들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줄 만한 사람을 놓으려고 했던 게 이른바 삼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은 왜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김종인 두 위원장이야 최대한 힘을 합쳐야 되니까,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용인술도 난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정계개편 그 고려해서 앉힌 자리라는 것밖에 해석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정계 진출 의사를, 그러니까 선언을 할 때 6월에 선언하기 전에 김한길이라는 사람한테 멘토 역할을, 그러니까 멘토로 뭔가를 많이 받았으니 그래도 자리는 하나 억지로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근데 당내에서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만들고 거기서 신재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잘 성격도 맞지 않는 신의 정치인을 끌어들여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20대 남성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선대위에서 모르는 일정을 새시대 준비위에서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선대위에서 반대해도 동영상 막 찍어가지고 배우자가 대국민 사과할 때 그때 동영상 원본도 막 올리고, 새시대 준비위원회한테 자꾸 기대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뭐냐면요, 후보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면 기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 대통령 되면 나 국민의힘 내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만들 거야, 당을 나와 윤석열 당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앉힌 사람이 김한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사퇴는 그것까지도 무위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뭐 위기감이나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런 사고까지 이 짧은 기간 안에 다 바꿀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마지막 짧게요. 이건 장성철 교수님께 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제일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일 뭐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장 교수님, 그럼 어떻게 개편되는 겁니까? 다 사퇴라서 지금요. 이준석한테 맡기면 돼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되는지 본인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주도권은 이미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한테 선대위 맡기고요.
본인은 선대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왜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왜 지지해? 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요. 20, 30대의 40%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대위를 쇄신하면 국민의힘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